제가 같이 코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전 에피소드에 연속해서 이 경우에요. 홍길동의 T1들이 어떤 내용인지를 봤었죠. 이렇게 봤습니다. 현재 홍길동이 가지고 있는 돈은 이 돈이에요. 이 중에서 이걸 꺼내서 0.9만큼 토미 김밥에게 주고 나머지 0.15만큼은 다시 홍길동에게 돌려받아야 될거 아니에요. 그죠? 그게 홍길 블록체인의 기본 메커니즘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했습니다. 먼저 레지듀얼 어마운트, 잔돈이 얼마인지를 결정하는 겁니다. 24 중에서 0.9를 빼고 데시말 0.15가 남았죠. 그죠? 0.15 남았는데 그 중에서 지금 홍길동의 T1S에 있는 것 중에서 헤드를 빼고 나머지만 남겨놓습니다. 왜 그렇게 하나요? 그렇게 해야지 맨 앞에 있는 것을 뺏어 쓰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러니까 남아있는 거, 홍 T1S는 이제 뭐가 남았을까요? 헤드를 빼냈으니까. 이렇게 보시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왜냐니까 꺼내버렸으니까 돈 쓰기 위해서 꺼냈죠. 꺼낸 다음에 대금을 지불하고 나머지는 다시 홍길동이 받아야 될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인풋프라미 홍길동이고 돈을 주는 사람도 홍길동이고 돈을 받는 사람도 홍길동이고 금액은 잔돈 0.15 해서 T1S를 하나 새로 구성하는 거죠. 그래서 구성했습니다. 0.15 이제 0.24에서 0.15로 바뀌었고 다시 뭐가 바뀌었나요? 이전에는 인풋이 이 누구예요? 한경갭으로부터 홍길동에게 주어졌다면 이번에는 홍길동으로부터 홍길동에게 주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세 개의 어드레스가 동일하죠, 현재. 이해되시죠? 자, 그런 다음 해야 될게 뭔가요? 풋 임베드에서 지금 텅 비어 있는 여기 지금 텅 비었죠? 텅 비어 있는 것을 채워줘야 될거 아니에요? 채우는 과정입니다. 채워서 이번에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뭐가 바뀌었나요? 0.24가 0.15로 바뀌었고 다음에 요 주소 input from output2가 바뀌었죠. 그죠? 왜 이렇게 하나요? 이렇게 함으로 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홍길동이 이 돈을 쓸수 있는 자격을 갖춘 사람인지 여부를 셀러가 verification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정확히 말하면은 장부를 정리하는 표준은행 환경면 지점이 그 사실을 verification 할 수가 있는 거죠. 그죠? 이것도 마찬가지 블록체인의 가장 기본적인 메커니즘입니다. 그래서 뭐 따로 설명드릴 내용이 없죠. 자, 그 다음이 또 있습니다. 뭔가요? 이번에 이제 토미 김밥의 역할이죠. 토미 김밥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새로 자기가 0.9를 받았잖아요. 홍길동으로부터 받은 것을 그대로 기장을 해줍니다. 이렇게. 그죠? 그래서 토미 김밥의 장부는 어떻게 됐나요? 보면은 이렇게 됐습니다. 토미 김밥. 누구로부터? 홍길동으로부터. 주소. 조금 전에 봤던 거 홍길동 그 주소죠. 누구에게? 토미 김밥에게. 그죠? 따라서 이 T1S에서 첫 번째 엘리먼트 T1 앞에 있잖아요. 그죠? 여기에 어떤 기록되어 있는 output2 요걸 통해서 토미 김밥이 나중에 이 돈을 쓸수 있는 자격을 획득하게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자, 요게 아주 작은 블록체인, 타이니 블록체인들이 오픈넷에서 동작하는 메커니즘입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블록체인 기술 그대로예요. 달라진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재밌는 게또 있어요. 뭐냐니까 요 메커니즘이 그대로 사물에도 적용된다는 거예요. 사물, 화폐가 아니라 표준 화폐뿐만 아니라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고정 자산. 그러니까 밸런스 시트에 보시면은 밸런스 시트에는 지금 화폐 캐시도 있고 그다음에 표준 화폐 1, 2, 3도 있지만은 나머지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보시면은 뭐가 있나요? Account payable, account receivable, 뭐 liability, fixed asset, inventory 등등 있죠. 그 중에서 다 빼고 일단 fixed asset에 적용되는 걸 보자는 겁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은 자동차에 이 블록체인 기술이 적용된다면은 자동차의 소유주 변화 과정이 그대로 자동화될 수가 있고 그 말은 무슨 말이냐니까 차량 등록 사업소가 하고 있는 역할을 여기 있는 이 시스템이 아무런 코드 수정 없이 그대로 역할을 대행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 과정을 다음 에피소드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